이 시간에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냐. 보통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방법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운동을 한다. 아, 또. 예? 술이요. 예? 술, 담배. 아, 술, 담배. 예, 한다. 뭐, 여행을 간다. 바람을 피운다. 아, 또 뭐, 도박을 한다. 결국,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푼다. 왜? 이제 집중을 하게 되면 막 그 생각은 뭐예요? 그동안만은 안 난다. 고스톱을 친다. 하여튼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한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그냥 연기할 뿐이에요. 그 스트레스는 그냥 그대로 남아있어요. 자, 그럼 우선 이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뉴 스타트에서는 항상 그 원인부터 알아내자 하는 거예요. 그 원인, 그 뿌리, 뿌리가 없어져야 다시 재발되지 않지. 그 원인을 확실히 알아가지고 이거를 없애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다시 재발되는 거죠. 스트레스의 그 근본적 뿌리가 뭘까요? 여러분, 스트레스에는 그 가장 근본되는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고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 뭐 떠들고 재밌게 지냈는데 결국은 고독해. 그렇죠? 결국은 고독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그 고독이야말로 그거는 인간 본연의 정상적인 상태다. 그래서 일부러 고독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문제도 한번 오늘 풀어봐야 되겠는데, 스트레스라는 것은 결국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유전자 차원에서 스트레스를 정의를 한다면 유전자가 꺼지는 거예요. 꺼져서 결국은 내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암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고 결국 병이라는 것은 스트레스의 결과로 꺼지는 건데, 그럼 스트레스란 게 뭐예요? 여러분 이제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배운 거 반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새로운 걸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라는 것은 기가 막히는 거죠. 뻔할 뻔지 않아요. 이제 지금쯤은 그렇죠. 그 이 우주의 생명을 주고 있는 생명의 주인이신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그 천명은 나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데 그 생명을 받을 수 없는 상태. 예. 내가 그 생명의 주인이신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려고 하는 그 사랑, 그 생명을 내가 거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내가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게 아주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누가 나에게 아주 악한 일을 해서 나로 하여금 자, 뭐 간단한 얘기, 뭐 흔히 있는 얘기예요. 나와 가장 가까운 줄 알았던,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친구, 그 사람, 심지어는 그 아들이 나를 어떻게 배신했을 때, 배신했을 때 나는 그 순간부터 분노와 증오를 받아들이고 싶지 용서와 화해, 사랑을 받아들이고 싶은 생각은 뭐예요? 싹 없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런 그 사람, 내가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고 했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게 한 존재는 뭐예요? 뭐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배신하게 했어요? 아주 비열하게. 그렇죠. 결국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나를 배신해버렸을 때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무엇을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악령을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네. 내가 가진 돈을 보니까 그냥 욕심이 생겨버렸다. 네. 그래서 돈을 딱 볼 때 견물 네. 할 때 없던 마음이 생겼다. 즉 저거를 뺏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렇게 빼앗아 버리고 싶은 마음을 생기게 하는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해낸 생각이 아니고. 결국은 그래서 악령을 받아들였으니까 그 악령이 내 속에 생심하게 됐다. 자, 저 돈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나를 배신한다 했다. 그리고 나는 돈을 빼앗겼다. 자, 이 스트레스요, 아니요? 예. 네. 네. 저도 한번 그런 일을 당해봤어요. 당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아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경험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쉽고 확실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자,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울산의 대지주였어요. 그래서 참 그 우리 아버님이 그 울산에서 사실 때는 굉장한 그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상속을 하는데 그 당시 뭐 상속하는 누구한테만 주는 거예요? 예, 네, 장남, 장손.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약간 빗나가 가지고 차남이 됐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 엄청난 재산이 다
이제 우리 큰아버지 집으로 갔고 이제 제일 큰 사촌형 장남 장손으로 갔어요. 뭐 저는 어릴 때였으니까 뭐 그게 다 그렇게 되는 건가 뭐 그리고 뭐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미국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의관 생활을 마치고 미국에 가서 열심히 지금 일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로부터 이만한 두툼한 편지가 왔어요. 이건 편지가 아닌 것 같아. 무슨 서류인 것 같아. 그래서 뜯어보니까 울산시청에서 저한테 온 서류인데 뭐냐면은 이상구님 소유의 땅을 토지를 뭐 한다 그래 수용하겠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달라. 그래서 그 토지의 가격이 그때가 여러분 1972년, 73년대였어요. 지금부터 무려 뭐예요? 50년 전이야. 그때 수용 가격이 5억이래. 와, 대박이야. 그야말로. 아, 너무너무나 기분 좋아. 그렇죠? 이야, 이럴 수가. 이야, 이거 이제 뭐, 팔자 완전히 고쳤어. 그러니까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기뻤던 것은, 아,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특별히 사랑을 하셨구나. 그래가지고 아무한테 안 알려주고, 제 앞으로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참, 할아버지에게 고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참, 좋았어요. 근데 제가 한국을 나와서 그 수속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제가 가장 신뢰했던 우리 고등학교 동기생, 그리고 막역한 술친구한테 이제 연락을 했더니, 아, 자기가 다 해줄 수 있대요. 그래서 뭐, 내가 도장까지 다 한국서 파가지고, 뭐 이래서 줄 테니까 너는, 뭐, 이, 지문 찍고, 뭐, 그것만 해서 보내면, 문제 없대.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저는, 인감이라는 단어가 뭘 뜻하는지도 몰랐어. 아시겠죠? 예. 전혀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인감 도장도 왔고, 그거 찍어가지고, 뭐, 어떻게, 뭐, 지문 찍고, 뭐, 그렇게 하래요. 그래가지고, 다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이 친구가 그 5억을 받아가지고, 도박을 해가지고 다 날려버렸어. 자, 아, 그때 그 분노, 증오심. 제일 친하던 친구가 갑자기 뭐가 됐어? 원수가 됐어. 원수가 됐어.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니까, 첫째, 잠을 잘 수가 없어. 눈 감았다 하면 뭐예요? 아, 그 자식 얼굴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돈 5억이 왔다, 공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와, 죽겠대요. 그거를 해결을 못하면은, 이제 밥맛도 없고, 그야말로 화병이죠. 그러니까,
이 이상구도 결국은 무엇에 사로, 분노에 사로잡혔다, 그럽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자, 왜 분노라는 것은, 분노에 사로잡혔다는 말은 이상구라는 한 인간이 누구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아, 악령이에요. 왜 영이 인간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인간이 사로잡히는 것만 봐도 우리는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확실해요. 자, 그러면 그 원리는 뭐예요? 어떻게 해서 영은 이상구를 그 고통 속으로 사로잡을 수가 있어요? 분노와 증오심에 막 가슴이 뛰고, 예,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도 올라가고, 유전자는 다 꺼져서 잠도 잘 수 없고, 예. 왜 영은 나라는 인간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영적 에너지는 나를 지배하는 나의 뇌파라는 전기 에너지를, 뭐예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으니까 인간은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고. 예. 네. 그렇죠? 그, 요거를 모르면 아주 복잡해져요. 영이라는 단어는 한자에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spirit이라 그래요. 분명 이것이 가장 큰, 그리고, 중국 철학에서도 뭐라 그래요? 기는 뭐라고? 기는 진리의 영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 그래서 이제 전 완전히 제일 잠을 못 자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응?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한번 해봤어요? 입이 바짝바짝. 그러니까 입이 마르니까 자꾸 물을 마셔야 되고, 물 마시면 또 오줌을 놓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밤새도록 물 마시고, 오줌 누르 댕기고, 눈 감으면 또, 응? 나쁜 놈의 얼굴이 왔다 갔다 하고, 돈이 자꾸 보이고, 하니까 이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결국은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스트레스는 악령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나를, 그 똑같은 악령으로 나를 뭐예요? 사로잡는다. 자, 이 사로잡힌 상태로부터 지금 벗어나야 돼. 예. 네. 그래서 내 마음은 무엇으로 꽉 찼다? 어둠으로 꽉 찼다. 죽음으로 꽉 찼다. 사망으로 꽉 찼다. 와, 이러다가 이걸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돼? 죽어. 그래서 이걸 벗어나려고 하다가 보니까 뭐가 땡기게 돼요? 술이 땡기게 돼요. 그럼 술 가지고도 안 돼. 그러면 안정제를, 병원에 갈 수밖에 없어. 병원에 가면 안정제를 줘. 안정제 가지고도 안 돼. 그러면 뭐로 가는 거예요? 마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죽음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악령들이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작전이다 말이에요. 이 악령의 그게 악령의 길입니다. 그거는 도가 아닌 도죠. 아시겠죠? 그 길로 모든 사람들이 가고 있는 거야. 그것을 성경에서는 넓은 길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넓은 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 지금 이 세상은 전부 넓은 길로 다 끌려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넓은 길을 인도하고 있다. 그러다가 그 끝은 무엇이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돼 있다. 너희들은 좁은 길로 가. 이렇게 돼요. 그 좁은 길이 스트레스 해소의 길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스트레스를 해소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넓은 길을 가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것이 이제 술 먹고 뭐 스트레스 받는다. 여행이나 갔다 오자. 그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이제 비싼 여행 가서 잠시 동안 잊어버리고 다시 돌아오면 뭐예요? 똑같은 사망 속에서 계속 넓은 길을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은 온통 사망과 어둠, 증오심과 분노로 가득하고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은 없고 왜? 유전자가 다 꺼졌어. 자, 이 정도로만 제가 말씀드려도 스트레스 해소법은 좁은 길은 무슨 길인지 여러분 다 아시겠죠? 생명의 길. 생명을 받는 길. 그 길은 뭐예요? 뉴 스타트의 길이죠. 여러분이 문제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나면요. 그 답은 다 생명에 있다는 것. 그 결론이 그냥 금방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무엇과 같으냐면 내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어둠이다. 캄캄한 어둠이다 할 때 어둠을 없앨 수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캄캄한 길을 어둠의 길을 가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을 없애버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빛밖에는 없어요. 오직 빛만이 어둠을 없애버릴 수 있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없어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빛은 무엇이냐를 아는 것이 스트레스를 푸는 힘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어둠, 그 분노, 그 증오심의 그 뿌리는 뭐냐?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친구의 이름이 미스터 구예요. 예. 그 미스터 그러니까 그 녀석은 구시고 난 내 이름은 구자로 끝나. 그거 생각만 해도 열혈이 올라. 아시겠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조건 반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확 받고 있으면 그게 조건 반사적으로 다 증폭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내 이름 짜도 싫더라고. 나는 이상 굽다. 그러면 열받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길 가다가도 무슨 뭐 구직 광고 구자가 뭐 떴어요. 그렇게 다들 넓은 길로 죽음의 길, 캄캄한 어둠의 길로 가다 보면 병 걸릴 수밖에 없게 돼 있어. 그게 이제 죽음으로 가고 있는. 여기서 우리는 과감히 그 길을 어떻게 벗어나야 돼. 그런데 이거를 벗어나려고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 길을 이렇게 어둠 속에서 죽음의 길, 넓은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정상 아니야. 인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다른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 거기에 이제 그 스트레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의 길을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바꿔야 돼? 그것이 그 길 그렇게 가는 것이 정상이 아니다를 알 때까지는 절대로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 정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시발점은 뭘까요? 시발점 뭘까요? 시발점이 뭐냐면, 아니야, 이렇게 가는 것은 정상이 아니야. 남들은 다 정상이라고 그래도 나는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는 그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알 수 있어요? 내가 그런 놈을 증오하고 그런 놈을 향하여 분노하고 정말 만나기만 하면 막 칼로 찌르기도 싶고 총이 있으면 쏴 죽이고 싶은 그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소위 완전히 비정상적인 정상을 버려야 돼. 야, 그래서 야, 내가 지금까지 가고 있던 이 넓은 길이 결코 정상이 아니구나를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그 계기가 어떤 계기예요? 그 계기는 내가 넓은 길을 가다 보니 덜컥 병이 생겼구나. 생겨서 딱 보니까 이 병은 나를 죽일 수 있구나. 아, 이 길이 정상적인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다 보니까 내가 뭐예요? 죽게 되겠구나. 이것이 죽음의 길이구나. 를 탁 인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암에 걸리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뭐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는 길이 정상이고 그 길로 뭐예요? 모든 사람이 가고 있는데 가다 보면 끝은 뭐예요? 끝은 결국 죽음이야. 계속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조금 좋아지는 듯 그러면 더 망가지고 또 재발하고 더 망가지고 더 망가지고 이 길을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것이 모든 사람은 정상적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니 이 길은 뭐예요? 죽음의 길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뭐예요? 그러니까 해탈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야? 정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야. 뉴스타트는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정상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이상구 박사는 정상적인 의사지만은 그 정상적인 길을 뭐예요? 벗어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정상은 가만 보니까 이거는 진짜 참 정상이 아니라 무슨 정상이구나? 기만적 정상이구나. 이것은 거짓 정상이구나.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모든 분야가 다 사람을 어떻게 결국은 죽이는 길로 인도하는 그 넓은 길로 탁 시스템이 짜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님들은 출가한다 그래요. 그렇죠? 아하. 그래서 뭐 또 천주교에서는 이제 수녀가 되겠다. 근데 그 출가한다거나 수도원으로 들어간다거나 하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거를 뭐예요? 벗어나기 위하여 들어가는데 그 원리를 모르면 들어가서도 고통은 떠나지 않아요. 예. 네. 그렇죠? 자, 절에 들어가서도, 그래서 이제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스트레스와 싸우고 있다고. 자, 그런데 그거는 아직도 뭐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빛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빛만 뭐예요? 쫙 들어오면, 와, 내가 완전히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살아왔구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깨달음이 와서 내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해탈 출가라는 개념보다 성경의 개념은 이거는 더 철저한 벗어남입니다. 그것은 아예 뭐예요? 새로 태어났다는 개념이야. 자, 너희는 지금까지 땅으로부터 태어났다. 너희의 본질은 흙이었다. 너는 지금 흙의 본성을 가지고 살고 있다. 다시 태어난 건 어디로 태어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났다. 위. 그래서 위로부터 태어났다. 그래서 위상. 그래서 노자 선생님도 이 세상의 선이라고 떠들어 삼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다 상대적인 선. 그렇죠? 이분법적인 선,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라고 하는 아주 유치한 그런 차원에서 이분법적인 그런 선, 그래서 이걸 선악 이원론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들 선악 이원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옛날에 걸프전이 그 왜 생겼어요? 왜 그 전쟁이 터졌어? 선악 이원론이야. 자, 오사마 빈 라덴은 누구 보고 악이라 그래? 미국. 악이야. 오사마 빈 라덴 측에서 보면 미국이 악이 아니요. 악이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오사마 빈 라덴의 그 출신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니에요? 근데 그 기름이 엄청나게 나는 최대 산유국인데 백성들이 다 못 살고 있어. 왜? 기름에서 나는 돈 다 누구 차지야? 왕족들이야. 그 왕족을 보호하는 세력이 누구요? 미국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우디 국민으로서 미국은 별로 그렇죠 자기를 못 살게 하는 거죠. 그 최대 산유국이 미국하고 딱
결탁하고 붙어 있으니까, 아, 이게, 예? 너무너무 밉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쌍둥이 빌딩을 그렇게 폭파시킨 그 오사마 빈 라덴은 미국에서 볼 때는 뭐예요? 악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입장에서 각자 자기의 입장에서 선과 악을 정의하는 것이 뭐예요? 달라져.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선악 이원론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서로 삿대질하면서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네 눈에 들어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고 상대방 눈에 있는 티만 본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우리들의 들보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들보는 근본적인 개념 잘못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 넓은 길로 가고 있는 들보쟁이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 보지 못하고. 넓은 길로 지금 사망으로 가고 있으면서 네가 잘났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러면서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스트레스를 해결한다 그래도 해결할 수 없어. 무슨 길을 벗어나지 않는 한 넓은 길을 벗어나지 않는 한. 그래서 넓은 길을 벗어나려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영, 땅의 영이 아닌 위로부터 오는 영, 위로부터 오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위로부터 다시 오는 영이 뭐예요? 그게 성령이요. 그게 정신님이요. 땅의 영은 뭐예요? 그것은 잡신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구분을 하지 않고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복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존재를 인식하지 않으면 결국 영적 존재를 인식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한 최고의 철학자는 저는 니체라고 생각해요. 니체는 네가 뭐가 돼야 돼? 초월자가 돼야 돼. 네 자신이. 그렇죠? 초인 돼야 돼. 그 참 그러니까 영적 존재를 빼놓고 글을 읽으면 그 사람이 그 니체가 한 말이 정말 멋있어요. 저는 인간적으로는 제가 무신론자였을 때 생각하고 똑같은. 그래서 뭐 문장 문장 하나 하나 읽어보면 막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니체를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니체는 기독교를 완전히 거부했죠. 기독교는 거부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니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니체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참 기독교인이었다. 그 박수 보내야 돼. 그렇죠? 예. 그만큼 그 니체라는 철학자는 극치의 순수성을 추구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봐라. 그래서 그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신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다.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다
나를 극복한, 그렇죠? 나를 초월한, 지금 현재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이 나, 이 한심한 나를 자꾸만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극복해 나와서 나를 초월하는 그런 인간이 되어야 된다. 지금 이제,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거는, 힘든 길이에요. 그렇죠? 왜? 나를 도와주는 존재는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제가 막 니체를 만난다면, 니체 선생님, 이게 암세포고요. 이게 T세포고. 그런데 우리가 암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어? 그렇죠? 나를 도와주는 존재가 있어 없어? 무엇으로? 생기를 줘서, 생명을 줘서. 이 개념이 없으니까 결국은 내가 나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라는 결론에 도달. 그 말은 영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는 진짜로 맞는 말이다. 저는 니체가 결국 자살했는데 자살하기 전에 뭔가를 뭐예요? 왜? 그 사람은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추구했기 때문에 반드시 정신님이 뭐예요? 성령이 탁 와서 깨우쳐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넓은 길은 그거는 스트레스의 길이에요. 스트레스 문제 하나 해결했다 하면 해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해결했다고 하면 또 다른 스트레스는 언제든지 뭐예요? 언제든지 타고. 자, 그러면 스트레스의 가장 근본된 뿌리는 뭐예요? 예, 고독의 뿌리가 뭐예요? 왜 인간은 결국 고독해요? 고독이, 고독한 존재라는 것을 다 느끼게 돼 있어. 왜 그래요? 나 혼자야. 왜 그래요?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이에요. 그렇죠? 이기심을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네, 결국.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니까 결국 나중에 가면 무슨 말을 하게 되었어요? 어, 부모 자식 아무것도 소용 없더라. 이게 고독의 극치예요. 네. 참 슬픈 얘기예요, 그렇죠? 왜? 그 말을 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착각하는 이유는 내 자신이 이기적이고, 이기적인 것은 모든 인간에게 다 정상적인 현실이다라고 생각하면 고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독한 순간은 왜 고독하냐고 하면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순간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가 생각해 보면 결국은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만 하니까 나를 생각해 줄 사람은 뭐예요? 없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기심으로 하여금 나는 고독한 존재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면서 스트레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이기심의 뿌리는 뭐예요? 여러분, 이 말은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이기심의 뿌리는 조건적 사랑이 옳다 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야.
조건적 사랑.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이 옳지. 무조건적 사랑이란 것은 말도 뭐예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인가? 그렇죠? 어떻게 내 돈 그 5억을 떼먹은 그 미스터하고 그 자식을 내가 그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거는 사랑한다면 그 인간이 초인이야. 그 인간이 무슨 뭐가 초인은 결국 신 같은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이 뭐예요? 옳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개념을 내가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일단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스트레스 해결은 시작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스트레스가 진짜로 해결이 되려면 내가 그 미스터 구를 용서하게 되려면 나에게는 그 미스터 구 같은 그 원수 같은 놈을 미워하는 게 정상이지. 죽이고 싶은 게 당연히 정상이지. 법이 있기 때문에 못 죽여서 내가 스트레스를 더 받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죽였다고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아니, 죽였다고 스트레스 해결될까요? 안 해요. 방법이 없어요. 죽이고 나면 더 큰 스트레스가 와. 이제는 사람 죽인 스트레스까지 온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넓은 길로 가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내가 복수하고 죽였을 때, 그것은 그때부터는 나는 진짜로 원초적인 스트레스에 쌓이게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 넓은 길로 갈 때는 이거는 절대로 사망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를 무슨 처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는 절대로 스트레스는 해소가 되지를 될 수가 없어요. 그 처방이 아니에요. 이거는 원리요, 진리의 문제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네, 좁은 길로. 그래서 넓은 길, 좁은 길이 그게 무슨 길이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독교에서 제일 잘못되어 있는 게 뭐냐고 하면 죄라는 거를 그냥 사회적 윤리, 도덕 여기에 뿌리를 박고 죄를 정의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나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제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그 미움의 뿌리는 뭔데? 미움의 뿌리는 뭐예요? 조건적 사고예요. 나한테 해를 끼쳤으니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게 정상이라면 왜 미워한 거를 회개해요? 웃기고 있는 거야. 자기들이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 하나님도 조건적 하나님이라며?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간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해? 미워하고 벌 주고. 그럼 하나님도 미워하는데? 자기한테 잘 안 해주면? 그럼 우리도 나한테 잘 안 해주는 놈을 뭐예요? 미워한다는 건 하나님하고 쌤쌤이지. 그런데 그걸 왜 해결해? 하나님, 제가 미워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지금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회개도 뭔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죄는 뭐예요? 아, 대답 나왔잖아. 넓은 길로 가는 것 자체가 죄야. 내 삶 자체가
조건적 사고가 옳은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넓은 길을 매일매일 가고 있는 것이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는 거야. 그거를 좁은 길로 어떻게? 하나님, 내가 보니까 넓은 길이 이 길로 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가고 있었습니다.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좁은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회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진짜 회개는 뭐다?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U턴이다. 이게 이 길이 아니잖아. 아시겠죠? 자, 광주를 간다고 경부선을 탔어. 타서 대전까지 갔는데 대전 지나고 보니까 뭐예요? 부산으로 가는 길이야. 대구가 나와. 이거 아니잖아. 이것이 회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로 대전으로 가서 어떻게 호남선을 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지. 내가 뭐를 무슨 행동을 하나 잘못 뭐를 하나 훔쳤네. 이 뭐 훔치는 것도 다 뭐가 뿌린 거예요? 이기심과 욕심이 뿌리지. 그 이기심과 욕심의 뿌리는 결국은 조건적 사고방식이 뿌리지. 그래서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보는 한 우리는 죄에서 넓은 길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딱 도관에 든 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불교도 깨닫고 기독교도 깨달아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대로 다 교역자들, 지도자들이건 자, 일로 따라오시오. 다 걸로 가. 구름통이를 향하여 가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가장 잘 깨달을 수 있는 때가 언제냐 하면 암 걸렸을 때다. 맞죠? 맞죠? 그래서 설명을 딱 들어보니까 뭐예요? 아하, 내가 이 암 걸릴 수밖에 없는 길을 뭐예요? 따라온 거구나. 이럴 때 하늘에서 박수를 친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전달이 돼서 여러분도 이 깨달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기쁨 속에 그것이 그 기쁨 속에서 우리가 선에 대한 감사, 진리에 대한 감사, 아름다움에 대한 그 감동이 오면서 힘을 받고 결국은 그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게 되고 거기 그 속에 있는 생명을 받아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켜져서 암이 싹 회복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따로 있고 병 낫는 방법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다 이래요. 모든 길은 그 도는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크,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뉴 스타트를 잘 하셔서 정말 여러분이 다 낫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 나은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 특징은 이 건강에도 상당한 전문가가 돼 있고 그다음에 전혀 철학이니 종교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다 그거를 거기서 어떤 깨달음의 차원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의 도, 조건적인 길, 이건 사망의 길, 좁은 길이 이제 아니고 어디의 도를 받아야 된다. 천명으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서 명령으로서
명령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 그것이 생명 아니에요. 그 생명이 무조건적 사랑이라. 그거를 받았을 때, 그때 이제 그 무조건적 사랑이 다 내 가슴에 오면서 어떤 그것을 오도라고 그럽니다. 오도. 견성 오도. 오란 것은 아 하고 깨닫는 거예요. 이야, 그렇지. 아하 하는 오도. 이야, 무조건적 사랑이란 것이 존재하는구나. 내가 이때까지는 그런 사랑은 존재할 수도 뭐예요? 없다고 생각한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가장 적나라하게 강력하게 보여준 그것이 바로 신이 인간까지 돼서 얼마나 그걸 보여주고 싶으면, 왜? 인간으로 와서 인간 차원에서 보여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뭐요?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개미가 바글바글바글 해. 응? 그래서 여러분 그 개미에게 이쪽으로 가면 개미 약을 쳐놨어. 저쪽 가면 다 죽어. 근데 이 이상구는 개미를 참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야 개미들아, 그걸로 가면 안 돼. 그걸로 가지 마. 할 수 있어 없어? 그럼요. 차원이 다를 때는 이게 가르침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이상구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개미가 되자. 개미가 돼가지고 제일 먼저 어떻게? 걸로 가. 걸로 가서 죽는 거야. 그러면 다른 개미들이 막, 아, 절로 가면 죽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이다. 이거는 여러분이 깊이 들어가서 알면 알수록, 이거는 너무나 감동적이야. 저는 옛날에 뭐라 그랬게? 연세대학교 다닐 때, 그 예수 믿는 학교 다닐 때. 아니, 지가 뭔데, 뭐. 내가 뭐, 나 대신 죽어달라 그랬나? 웃기고 있네. 모르면, 진짜 웃기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알면 감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미스타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인간은 할 수가 이상구로서 안 돼. 그러나 이상구는 이미 발견했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넓은 길, 죽음의 길이고 이 조건적인 길. 이거는 더 이상 가면 안 돼. 그래서 U턴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때 U턴을 내가 하겠다는 선택을 탁 하고 선택을 해봐도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갈 수가 뭐예요? 없어. 그때 나를 도와주기로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어. 그분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깨달았어. 좋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그렇죠? 석가 선생님이 가르친 그 대자 대비, 그렇죠? 그리고 참, 여러분, 노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무슨 선? 상선. 인간이 말하고 있는 선악 이원론의 선이 아닌 절대적 선. 유일한 절대적 선. 그래서 뭐든지 유일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유일한 상승. 그 물과 같은 상승. 여러분, 그, 도덕경 49장에 악한 자도 선한 자도 사랑하고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뭐예요? 내가 받아들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아이죠. 아, 예수님 이런 말 했거든요. 너희가 불쌍한 사람에게, 불쌍한 사람이 돈이 필요하다고 빌려달라 하거든. 되돌려 받을 생각 말고 빌려주라. 그게 노자 선생님도 그 말을 했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노자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한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너희들은 못 알아듣는다.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못 알아들을 거다. 맞아요, 맞아요. 죽을 때까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어떻게? 죽어야 돼. 죽기 전에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기 전에는 내가 안 죽었죠. 내가 살아있잖아. 그런 죽음을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죽은 사람. 그럼 그 죽음은, 죽기 전에 죽는 죽음이 뭐예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즐기고 흥청망청 갔던 넓은 길을 가는 내가 뭐예요? 죽고 좁은 길로 가기 시작할 때 내가 죽기 전에 죽은 거야. 아시겠죠? 그거를 성경에서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여기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박수! 아, 멋지지 않아? 네. 여러분, 이거죠. 이거 깨닫고 다 이해하면 진짜 이제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참 고독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왜? 여러분의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이런 진리의 말씀, 무조건적 사랑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서, 그거 누구한테 들었더라? 아, 누구누구한테 들었더라. 아, 그분 요즘 잘 있는지. 예? 또, 그분이 돌아가셨을지라도, 뭐예요? 참 그분 좋은 분이었어. 우리 외할머니 다 돌아가셨을지라도, 저는, 아, 우리 외할머니 참 좋았어. 그런 존재는, 절대로 유전자가 고독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고독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누군가의 사랑이 나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미국 가서 차를 처음 사가지고 신나게 타고 댕기다가 아이 빵꾸가 났어요.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다 빵꾸 나면 이 타이어를 어떻게 교체하는지 다 알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저는 뭐 차 처음 사 막 10만 났지. 빵꾸가 나니까 이거 하늘이 무너지는 거 같더라고. 그리고 다 막 당황해서 이러고 있는데 아, 그 당시 미국이 참 좋았어요. 응? 아, 그게 이제 1970년도 초반이야. 벌써 50년 전이죠. 어떤 친구가 차를 탁 세우더니, 무슨 일이냐. 그래서, 제가, 빵꾸. 빵꾸라면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 빵꾸가 아니고 펑커지. 그래서, 펑커.
미국에서는 빵꾸를 펑크라는 말도 안 해요. 아시고? flat tire가. flat란 말은 납작해져 버렸대요. 타이어가 둥글수름했는데 어떻게? 바람이 빠지니까 납작해졌다. flat tire 그래야 돼요. 그래도 펑크 그랬더니 못 알아듣겠거든. 보더니 oh, you have flat tire. 그러더니 okay, I'll help you. 그러더니 트렁크를 턱 열더니 타이어를 하나 탁 꺼내도 그 타이어는 내가 본 적이 없어. 아, 이게 마술하는 거거든. 그러더니 이제 작기도 있어. 촥촥촥촥. 캬, 그거 여러분 빼고 꽤 힘들어요. 그렇죠? 한 20분은 걸리잖아. 그래서 탁 해주고 다 됐대. 제가 막 황공해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 미국 가죠. 이 영어가 서툴어가지고, thank you. 아, 괜찮다고. 그 사람을 그때, 지금 5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 사람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저의 감사한 마음은, 지금도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저의 감사파가, 사랑에너지가, 사랑에너지는 시공을 초월합니다. 아시겠죠? 내가 미국에 있어도 돌아가신 우리 외할머니의 뭐예요? 사랑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 그게 영적 현상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고독하지 않을 거다. 그 사람들은 혼자 있어도 뭐예요? 콧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것이다. 차, 맞잖아요. 예. 네. 예. 네. 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다 조건적 관계일 뿐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어도 고독해야 안 해요. 조건적 관계는 고독을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내서 이제 그 지금 끝나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그 미스터구를 용서할 수 있도록. 저 속에는 조건적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명, 무조건적 사랑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계속 입이 마르고 물 마시고 소변 보고 이러다가는 밤새면 내일 환자들에게 강의도 못하고 상담도 할 수가 없고, 아이, 큰일 났어요. 잠이라도 자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자, 이게 이제 진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야. 아시겠죠? 이게 이제 뉴 스타트에서 승리하는 그 핵심입니다. 뭐냐면, 자, 기도해도 응답이 없구나. 그러면 노래라도 부르자. 그래서 제가 노래 생각, 찬송가 생각을 해보니까 딱 생각나는 게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노래였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있다를 상상하면서 그랬더니 미스터구 생각이 싹 없어지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보이는 듯. 제가 해군에 있을 때 그 군함을 타고 바다에 나가서 여러분 밤중에 달 밝은 밤에 보면 바다 물결 반짝반짝 달빛이 반짝반짝 너무나 황홀한 그거를 상상을 했어요. 아, 하늘 가는 길이 있다면 이런 길이겠지. 그거를 상상을 하면서. 아,
그리고 한 번 부르고, 또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일곱 번 불렀다. 이제 여덟 번째 부르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눈이 딱 떠져요. 아침이야! 생기가 온 거야. 왜? 내가 강력하게 무조건적 사랑을 기도도 하고 그 노래를 일곱 번, 여덟 번 부를 만큼 뭐예요? 선택했으니까. 진심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아무 욕심 없이. 그날, 그날 얼마나 기쁜지요? 이야. 그래가지고, 아, 근데 그 다음 날 와서 본 밤에 또 마찬가지. 또 그렇게 했어. 그래서, 다음 날은 일곱 번째 들어간다 하는데 눈이 딱 떠지고. 그런데 매일 밤마다 뭐예요? 노래 횟수가 줄어들면서. 여러분. 그래서 다섯 밤을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 날 아침에 눈을 탁 뜨니까, 이야, 참, 이 경험은 놀라운 경험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고마우니까 이 속에서 진심으로 용서, 내가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야, 돈 5억 그거 대수냐.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번쩍 나냐면, 하룻밤에 1억이라고 쳐도 다섯 밤을 잤으니까 뭐요? 5억 내가 다 받은 거 다름이 없다. 그러면서 그날 밤에 제가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미스타구를. 저는 5억 잃어버린 게 아니라 5억보다 더 큰 선물, 이 경험의, 영적 경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기도하고 금방 잤어. 그 다음 날 아침에 딱 일곱째 날에 눈을 탁 뜨면서 미스터 구 생각을 떠올려 봤어. 이가 안 갈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해 주었던 미스터 구가 뭐예요? 그 녀석이 그 5억을 안 떼먹었더라면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었다. 참,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초인이 되려면 고통의 길을 가봐야 된다고. 절대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절대적인 해결은 무조건적 사랑 안, 생명 안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원초적인 얘기예요. 제가 뭐 아주 뭐, 멋있게 지금, 구라를 쳤는데, 간단하게 줄이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거. 이거는 어린아이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빠가 출장 갔다가 사온 아주 좋은 장난감 자동차. 너무 자랑스러워. 다른 애들은 안 갖고 있어. 그래서 이 다섯 살 난 아이가 이 자랑스럽게 놀이터에 가가지고, 벌써 동네 애들이, 아파트 애들이, 와! 하고 있는데, 어떤 큰 놈이 와서 보고, 너무 탐나. 뺏어서 도망가 버렸어. 열 받아, 안 받아? 다섯 살 먹은 놈이 그 자랑스러운 장난감을 뺏겼어? 탈취당했어? 그보다 큰 스트레스가 어디서? 이제 이 스트레스 풀어야 돼!
푸는 방법 알아? 몰라? 모르는데 알아요. 모르는데 알고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지 알아. 그런데 몰라. 이 자식 스트레스가 뭔지도 몰라. 와! 하면서 여러분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와요? 엄마! 그거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 그 엄마가 집에 없으면 이거는 죽음이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주는 하나님이 있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엄마 왜 그래? 도망가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엄마가 거기서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면 애한테 스트레스를 더 줘요. 이 빙신아 왜 그렇게 뺏기고 있어? 엄마가 그 순간이 무조건적 사랑을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극복하는 방법을 그때부터 가르쳐야 돼. 아시겠죠? 아. 걔가 얼마나 탐이 났겠어. 아마 걔는 너무 가난하고 아빠가 일도 안 하고 술만 먹고 집에 들어오면 엄마 두드려 펴고 그래서 그 이런 장난감을 가져볼 수가 없으니까 너무 탐이 나서 네가 입장을 바꿔보면 그렇지 않겠니? 그리고 긁기도 해. 그렇죠. 근데 우리는 좋은 아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개가 그렇게 장난감도 가질 수 없고 그런 애니까 하나 줬다고 생각하면 어떻겠니? 그리고 우리는 아빠한테 또 부탁하면 사줄 거 아니야? 그러면 엄마가 오늘 전화할 거야? 하지. 네가 해도 되고. 전화해보니까 아빠가 바빠서 전화 못 받아. 그러면 오후에 얘기해야 하자. 그때부터 얘는 뭐예요? 라라라라라라.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풀려요. 아시겠죠? 예. 너무나 간단한 얘기입니다. 복잡하게, 여러분이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시작한 거지. 정리를 하면 뭐예요? 너무나 간단한 천명이야. 하늘의 질서야, 이것이.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뭐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까? 무조건적 사랑이 나에게 생명이다. 요 진리. 요거를 붙잡고 있으면 스트레스는 결국은 풀리고야 말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